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네. 김포 영광교회 30주년을 축하하는 잔치에 와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압구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 넘었어요. 저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아니 저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차 안에서 막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제 계속 30년 동안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죠? 김포 영광교회를 30년 전에 목사님을 불러서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만드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을까 딱 들어오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께 박수를 그리고 김포 영광교회 성도로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참 잘했어요 박수를 네, 정말 박수 소리는 어떤 음계에도 없어요. 그죠? 음악인데 어떤 악기에 어떤 음계에 어떤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수 소리를 들으면 격려가 있고 정말 응원을 하는 그런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명예 장로님들이신데 저희 오빠가 장로 임직 받을 때 오건사 나 이제 장로 임직 받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 오빠 축하해요. 그래. 아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양복해 준대. 아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오빠 축하해요. 며칠 있다가 아, 장로 임직하는데 보니까 매일 입었던 양복이야. 그래서 아니 오빠 양복 안 했어. 아휴 우리 가족이 회의를 했어. 교회 내기로 그래서 양복값을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잘했슈 그러고 했는데 아마 여기 명예 장로 오늘 받으신 분들 사실은 삶도 말하고 말도 말하지만 삶이 더 크게 말한다고 하죠. 명예 장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명예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들 뒷모습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배우들이 앞모습은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 웃기도 하고 뭐 좋은 척도 하고 근데 뒷모습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뒷모습이 은혜가 된다는 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받은 오늘 그 쪽기가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성들한테 이 조끼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까? 그분들이 차세대잖아요. 그분들한테 물려줄 때 조끼 깨끗하면 안 됩니다. 땀과 눈물과 얼룩이 져 있어야 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한 10년은 늙었으니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놀라운 게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차 안에서 아, 나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 8절로부터 말씀이에요. 이제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저 여호수아에게 이제 차세대니까 네가 군대를 정렬시켜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서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네. 내리면 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모세의 손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들어다가 거기다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니까 저녁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특히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뭘까요? 차세대. 차세대들은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차세대들은 듣길 바랍니다. 보는데 들려요. 네. 제가 감히 이제 여러분께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두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장르래요.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신데 더 죄송해요. 헌금 얘기해서
너무 헌금을 많이 하시고 십일조에 뭐 선교 헌금 많이 하셔서 두 분한테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두 분 다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면서도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11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시면 11조 헌금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11조 헌금 제대로 딱딱하면서 코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은 10의 9조를 올려드리고 10의 1조로도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세의 팔은 피곤합니다. 아론과 홀이 그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30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세상은 코뿔소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김포영광교회는 코뿔소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힘드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이제 31년을 향하여 코뿔소 교회가 행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